산문 궁계를 들여다보니 여기서 철석 저기서 철석 매만이라고 장관이었다. 아이시오. 흥보가 생각하기를 허허 저 사람들 내 앞에 와서 매 맞고 돈 수수백냥 버는가 보다. 나도 볼기를 까고 업쳐 볼까? 시커먼 볼기를 까고 업쳤을지 한 굴로가 나오며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아이 어째 오셨소? 아이 나도 매 맞고 돈 벌어 가려고 왔지. 박생원 고라소 고라소. 아니 이 사람아 계란이 굴지 사람이 굴아? 얼씨구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박생원 대신이라고 매 맞고 돈 벌어 가지고 벌써 떠났소. 흥보 깜짝 놀래. 아니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어떤 구름 생겼던가? 얼씨구 키는 구척이나 되고 뼈대가 굵직굵직하니 아주 매를 썩 잘 맞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집안도 캐집이 내가 떠나올 적에 가시교 구구마시오 울음벅을 울더니 뒷집게 세비란 놈이기 팔등거리를 흐였구나 펀수네들 그리한가 수번기라 변하니 허예 다 얼씨구야 난 흔간에인 하는 간에 다 얼씨구야 내 말자로 가르는데도 손재가 붙었으니 이지기 경이 이웬이 인가. 흥보하는 말이 내가 없이는 살아도 말이여 우리 마누라 이런 맛에 산단께. 아이고 여보 영감. 그러나 저러나 형제간밖에 없으니 건너 마을 시숙댁에 건너가셔서 정옥간이나 좀 얻어오시오. 얼씨구. 흥보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여보 마누라 내가 형님 댁에 건너갔다가 형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곡간이나 다소간이 주시면 좋지만은 얼씨구. 아이고 보리만 주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여보 영감. 아 우리 집 형편에 쌀 찾고 보리 찾고 허겄소. 아이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면 좋지라. 그러지. 흥보하는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얼씨구. 아이고 누가 먹는 보리 말인가? 어. 자네가 그 지리산 몽둥이 보리를 모르네 그려. 그놈으로 한 대 딱 맞으면 내가 쭉 뻗을 것이 아닌가. 속담에 내 맞는 걸 보고 보리타작이라는 것이. 얼씨구. 아이고 여보 영감. 설마 안들 형제지간에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다녀와 보시오 영감. 얼씨구. 대처 그 마누라 말이 옳네. 그럼 나 다녀옴세.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차림을 몰짝세면 다 떨어진 헌돔 보바풀 관자종이 땅주 뒤통나게 졸라매고 서리 아침 치군 날에 팔짱 끼고 협걸음쳐 이리저리 건너간다. 형님 동생 흥보 무난이오. 놀보가 흥보라는 말을 듣더니 대경 칠세 그러며 개뒤시오. 형님 형님 동생 흥보로 쏘이다. 흥보 흥보 여보시오
나는 구대차 독신으로 졸업시 내려온 줄을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어린 동생이라니 웬 말이오. 아마도 집을 잘 못 찾아왔는가 보. 흥보가 필면 될 줄 알고 두 손 합재 이다. 아, 얼씨구. 힘 없을 여로 복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갔다가 형님을 찾아가고로 왔소. 얼씨구 잘한다. 그제 하루를 굶을 찾아가 어제 아침을 그저 잊고. 아 얼씨구 어제 하루를 굶은 찾아가 오늘까지 골목대다 만석궁 부자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아, 얼씨구. 쌀이 되거든 한 말만 주시고 보리가 되거든 두 말만 주시옵고 돈이 되거든 성냥만 주시오면 열흘 날 굶어서 죽게 되길 권속들을 구원하여 살리건 나이다. 걸어 잠궈 놓고 흥보를 때리는 니 놀보놈 거동 발라 지리산 몽둥이를 훈이에 번쩍 쫓겨들고 헛다이놈 강도놈아 나에게 말을 들으고 봐라 잘 살긴 해보기요 못 살기는 니 팔자라 나락섬이나 주자 언들 마당에 근노적에 나물나물 쌓였으니 니놈 주려고 도적을 예 전관이나 주장원들 용봉장 금괴 안에 가득가득 해를 지어 뱃속 안에 들어갔으니 니놈 주려고 괴또녀야 봉둥이를 흐르는 애들이 다름행이 구랭이 치듯 우렁구리다 벼락 치듯 후닥 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후닥 딱 아이고 형님 허리 부러졌소 사람 살려 주어
올라갔다니 내려왔다 허공만은 대문을 걸어놓니 날도 뛰다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매맞은 다리를 질질 끌고 가며 아이고 형수씨 살려 주.